비보 좌회전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블박차가 저쪽에 보니까 맞은편에서 자전거 한대 오고요. 또 자동차 한대 오는데 자동차가 우회전 깜빡 켜고 있어요. 자전거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내가 좀 좌회전 충분히 비보 좌회전 할수 있겠다 싶어서 좌회전 합니다. 블박차는 저 자전거 오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비보 좌회전 하셨대요. 그렇지, 요차 지나가고. 지나가고 자전거 저기 오고 있어서 아, 네, 이렇게요. 다시 여기에서 좌회전 깜빡 켜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자전거 오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고 그 뒤에 오는 차도 요차 우측 깜빡 켜고 있고 아, 직진한 차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갈수 있겠지. 급하게 한 것도 아니고 갔대요. 자전거 여기 오고 있죠? 그 다음에 후방영상 보세요. 자전거가, 예, 자전거 돌리나요? 자전거 돌리네요. 돌려갖고 쫓아옵니다. 네, 쫓아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갈 겁니다. 저 뒤에 자전거? 자전거 오래. 네, 자전거 와요. 자전거 쫓아왔어요. 그리고 블록차는 차를 세웁니다. 네, 자전거도 차를 세우네요. 자전거 세우네요. 그리고는 자전거 뭘 어떻게 하나요? 이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고 한 거예요. 예, 지금 일단 나 차를 대는데. 예, 뭐야? 뭐야, 저 아저씨? 스마트폰 꺼내더니? 나 찍네? 뭐야? 뭐야? 왜? 예, 왜 그러세요? 내 차를 찍어요. 왜 그러세요? 네, 뭐 그랬더니 막 뭐라고?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너 신호 위반했잖아 그러더래요. 저 비보좌회전 한 건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보좌회전해서 왼쪽 깜빡 켜고 급하게 온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 멀리 천천히 오는 게 보였고요. 그 뒤로 승용차인데 우회전 깜빡 켜고 오길래 제가 먼저 가더라도 괜찮겠다 싶어서 좌회전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하는데 자전거 한 대가 차 앞에 와서 사진을 찍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신고하겠대요. 저는 비보호좌회전하면서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요. 예. 근데 신고하겠다면서 급하게 사진 찍고 그냥 가버리시네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좌회전이 완료된 후에 자전거가 급하게 방향 틀어서 전력질주해서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자전거 넘어지지 않았죠? 자전거 급제동했나요? 차에서 내려서 자전거 운전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블박차 때문에 다쳤다고 하던가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력질주 따라왔습니다. 급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호위반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비보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신호위반으로 갑자기 꺾어 들어와서 놀랬다면 심장이 떨린다든가 뭐 그런 비슷말을, 제가 신호위반을 갑자기 꺾어 들어와서 놀랬다면서 심장이 떨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예, 그때 내려서 무슨 얘기 했나요? 그랬더니. 아, 공갈협박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갈협박은 아닐 거고요. 상대는 좀 놀라긴 했겠죠. 근데 넘어진 것도 아니고 자전거 급제동했으면 넘어졌겠죠. 근데 그냥 쭉 오는데 신호위반해서 너 여기서 신호가 어떻게 해? 심장이 떨린 거, 심장은 잠깐 떨렸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신호위반도 아니고요. 자전거가 다친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자, 멈춰서 깜빡 켜고 그리고 자전거 저쪽에 오는데요. 자전거 속도로 봐서 내가 먼저 가도 되겠다 싶어서 예. 근데 자전거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전거 가다가 멈추더니 예, 급제동도 아니네요. 그리고는 돌려서 쫓아옵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사고 났으면 그러면 비보좌회전 차가 더 잘못이 크겠네요. 네, 근데 사고 안 났고, 그리고 위험했던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보호자회전 신호위반 아니고요. 그리고 자전거 다친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 넘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전거로서는 좀 놀라긴 했겠죠. 잘 가고 있는데 쑥 들어오니까. 공갈 협박하는 거는 같지는 않고, 당신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신고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무리될 거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 비보호자회전 이게 꼭 필요한가요? 과연 비보호자회전이 필요한 건지 참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일본 대만도 같은가? 거기는 직진 신호야. 일본은 직진 신호. 우리의 좌회전이 거의 우회전이죠. 직진 신호에 우회전이 당연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좌회전이에요. 직진 신호에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할수 있고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한 차가 있으면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좌회전한 차가 교차로 가운데까지 쭉 나와서 좀 앞에 있다가 깜빡이 켜서 오는 차에 좀 속도를 줄여주고 그러면 들어가요. 아,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일본의 정성희 교수님 계신 네, 아오모리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성희 교수님하고 일본의 교통문화하고 우리하고 좀 비교하는 저희 PD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일본은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고요.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치면. 근데 우리는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비보호 좌회전이 네. 아, 과연 비보호 좌회전 그러니까 통일을 시키든가. 우리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은 조금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한 차인데 지금 이분은 조심해서 어떻게든 슉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보호 좌회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요즘은 별로 안 올라오는데 PPLT 직진 신호,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어요.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은 진짜 위험하죠. 사색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주는 곳은 정말 위험합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